일단은 여기를 좀 해변을 이제 좀 개발을 해야겠어요. 이제 해변 쪽으로 가야지. 안쪽은 다 끝냈으니까. 이 해변도 공사로 올렸으면 좋겠다. 해변에 설치할 게 뭐 있나, 근데? 약간 분위기만 띄워줄까, 해변에? 어디 보자, 여기 몇 칸이지? 하나, 둘, 셋. 다섯 칸 정도네. 다섯 칸이면 약간 애매한 것인데. 6칸이 좋은데 6칸이었으면 딱 좋았을텐데. 약간 애매하네. 여기는 이게 좀 애매하네요. 여기는 이것보다 그냥 여기도 모래길로 하는 게 낫겠는데?
배달 좀 시켜야겠는데. 이게 나으려나 그냥. 아니 왜 여기는 이게 낫겠다. 릴라야, 왜 고민하고 있어?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? 나 바쁘다 임마. 이거 가로등하고 전신주 좀 배달 좀 시켜야겠습니다. 해변에는 가로등이 별로 안 어울려나? 좋은 생각 났다. 나 지금 몇 개 배달시켰지? 네 개. 이게 다섯 개째인가? 아 근데 좋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아 이걸로 하면은 아, 좀 많이 애매해지는데. 일단은 뭐 어떻게 한번 얼마나 큰지 만들어 가는 해야겠는데. 오라고 점도 필요하네요. 네 칸 차지하고. 일단 다 넣어놔. 아직 저번에 실험해둔 걸로 우리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야.
제발 한 번에 만들기 기능 좀 만들어줘. 해봐. 얼마나 큰데? 오, 꽤 큰데. 큼지막하잖아. 어제 보자.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남은 건 아, 이걸로 하면 되겠다. 아, 여기도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네, 여기. 아, 이게 아니야? 어. 아니야, 이거. 검은색인데 발자국 났네. 여기까지 되는구나. 여긴 안 되고. 아, 여기에다 이 설치, 그 다른 게 기본적인 게 됐으면은 좀 더 둥글둥글하게 할 수 있었는데. 어디 한번 실험을 해볼까? 아, 아니, 왜요? 아, 왜요? 풍선이요? 개뭔데? 잠깐만, 저거 먹을 수 있나? 아, 간다. 이거 먹으려면 이쪽까지 와야겠는데, 제가? 3, 2, 1, 0. 안 맞네, 여기선.
찾았다.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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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. 아니 근데 이거 왜 안 되냐고. 됐다. 띵용. 밑에가 저러니까 약간 어색하구만. 나는 뭐 여기 앞도? 아, 너무 커서 그런가? 잘 안 되네. 옛날 소세지 군단 같다고요? 훈화 군단이 쳐들어왔다. 아, 철아님 어서오세요. 오랜만이시네. 레시피요? 레시피는 이거는 해변에서 얻거나 거기서 얻어야 됩니다. 에어드랍 거기서 얻으셔야 돼요. 풍선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. 제대로 드린다고요? 넙. 이거요? 뭐 나무 열나 많이 필요할걸요? 아, 라이파님, 어서오세요. 그냥 나무야, 목재. 밑에 뭐 까는 것보다 그냥 이게 더 어울리긴 하네. 어차피 여기다 깔려면은 좀 정교한 패턴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. 아니 아니 아니. 아 지금은 공사 중이라 그거는 불가능하고. 그건 나중에 제가 가서 만들어 드릴게요. 지금은 다른 의자로 해보세요 그거는. 아, 여기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.
그렇지, 언더. 오른쪽 하나 파이는 거요? 그냥 울타리부터 울타리까지 다 파놓으시면 돼요. 1층. 다 하셨으면 그거 밑에를 그거 비슷하게 한번 꾸며보세요. 그 다음에 나무 설치 나버린다. 아 나무 맞지? 나무 설치하고 뭐 울타리 설치하고 꽃도 설치하고 방파제를 제대로 쓰려면은 언덕으로 만들어야겠는데? 안 그러면 제대로 쓰기가 어렵겠다. 근데 여긴 이미 도로이고요. 언덕으로 만드는 건 살짝 무리가 있네. 애들은 해변가에서 뭐하냐? 언덕을 만들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네. 야 나와봐 임마. 임마 나와봐. 바캉스 즐기지 말고 나와봐 임마. 나와 임마. 나오라고. 나와. 쉬? 오케이 나왔구만 드디어. 부서버려 가는 거. 야마 거기도 나와. 나 여기 설치할 거 있단 말이야. 그거 가렴. 불쌍하다고요? 아니 쟤 우리 집에 내가 살라고 하진 않았는데 알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. 나 부르지도 않았다고. 어느 순간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더라고. 나도 모르는 사이에. 어디 안 가? 이리로 오지 마. 됐다.
요 정도가 적당하겠네. 아, 여기랑 여기를 이을 수 있으면 좋은데. 안 되네, 여기는. 강이 없다고요? 뭔 소리예요? 강 있어요. 저 왼쪽에도 있고요. 예, 오른쪽에도 강이 있습니다. 릴라야, 다른 데 가서 먹어주면 안 되겠니? 만족한다고요? 그? 방파제를 조금만 더 만들고 와야겠네요. 아, 저게 언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, 언덕이 아니라서 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네. 다리 쪽에도 울타리 놓냐고요? 네! 왼쪽에는 울타리 넣지 마시고요, 오른쪽에만 넣으시면 돼요, 언덕 위에. 아마 내가 생각한 디자인대로 나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. 날씨가 많이 따뜻해짐? 그게 있잖아요, 그 코로나 사태로 몇십 년 만에 그 히말라야 산맥이던가? 거기가 보인다면서요, 밑에서. 그 정도로 공기가 깨끗해지고 있대. 자, 사우나 히터. 이거 뭔가 사우나 히터보다는 쓰레기통 같은데? 쓰레기통 같은데? 이 돌담벽이 뭐지, 이거? 아, 이거 벽이지? 이 벽 같은 것을 밖에다가 설치를 못하나? 설치하고 싶다. 이게 또 가까이서 보면은 히터 같기도 하고. 이거를 밖에다 설치 가능하면은 밖에다가도 인위적으로 집 같은 걸 만들 수 있었을 텐데. 좀 아깝긴 하네요. 막, 한 7×6 정도. 아니, 7×7 정도? 그 정도로 설치가 됐다면은 4개 딱 둘러싸여갖고, 아니면 3개까지만 둘러싸여갖고 집 만들 수 있는데. 깨비. 해변에다가 설치할 게 그렇게 없단 말이지.
파라솔이나 돗자리 같은 게 없어갖고.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. 얘네들은 해변에서 뭐 하는 거냐? 얘들아, 해변에서 그러면 감기 걸린다. 눈을 것 같다고요? 네, 아마 조만간 눈을 겁니다. 동굴에서 플레이 시간이요? 글쎄요, 한 200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? 225시간. 별로 안 했네? 오케이, 여기는 이 정도면 됐다. 딱 안에 있는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져. 그 다음 여기다가 파라솔 같은 것 좀 넣어주면 되겠는데. 아니다, 집? 집. 그래, 집 하나 설치해야겠다. 여기다가 해변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둬야겠네요. 여기다가 해변집 같은 거 하나 만들자. 자, 해변 집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지? 해변 텐트! 잠깐만, 텐트 하나 만들자. 해변 텐트. 텐트 해변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텐트만 만들 거면 돈은 필요 없나? 부캐를 이용한 마을 꾸미기. 근데 이 텐트는
잘 설치해야겠는데? 자, 텐트를 좌우에다가 한 개씩 설치, 아니, 한 개만 설치하는 게 낫겠지? 왼쪽에다 설치할까? 오른쪽에다 설치할까? 오른쪽이 더 낫겠다. 여기가 좀더 넓어 보여. 한 2쯤? 상성해봐. 오른쪽이 더 낫죠? 이게 약간 오른쪽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좋거든요? 여기 딱 어울리겠어. 이걸로 하자. 오케이. 이거 텐트일 때는 이거 못 바꾸네. 오케이, 수고했어. 이제 나가. 내가 파라솔이 있나? 한번 파라솔 같은 거 찾아보죠. 돗자리 같은 거나. 가능해요. 한 4개까지인가? 4개까지 가능할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아마 집을 더 추가해갖고 외관적으로 더 꾸미실 거면은 이렇게 부케를 이용해서 집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. 어디 보자. 돗자리하고 비슷한 게 있으려나? 비슷한 게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되냐고요? 그거는 자신이 맞게, 컨셉에 맞게 설치하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니까 가장 색깔이 비슷한 돌계단으로 선택을 했죠. 배치요? 아까 그 제가 알려준 비탈기 있잖아요. 그거, 거기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왼쪽을 보면서, 이쪽. 이렇게,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, 이렇게. 이쪽으로, 왼쪽으로. 일단 피크닉 세트 하나 있고. 돗자리 같은 게안 보이네. 전토 잔나까. 그런 건안 보이네요. 없나 봐. 파라솔이나 그런 게 없네요. 파라솔은 우산 같은 걸로 하면 되려나? 근데 그거보다 더큰거 있었으면 좋겠는데. 없나 보네. 잠깐만. 튜브! 튜브는 해변에다 설치하면 좋겠죠? 일단 튜브 하나,
뭐한개 나. 다른 건 딱히 안 보이네. 은혜. 아니, 뭔 해변에서 비밀푼이야. 서핑보드도 있고? 서핑보드? 서핑보드는, 생각났다. 잠깐만. 뭔가, 번뜩했어. 세계동도랑. 야, 아까 튜브 어딨냐? 아까 그 튜브 어디 갔지? 너굴 상점에서 뭐 파죠? 아, 이럴 거면 가운데다 설치해도 됐었는데. 어? 이제 여름 아니어갖고 여기 물이 좀 없어졌네요? 어, 나 이상하다. 나 분명 너굴 상점에서 가로등 배달 시키지 않았나? 나 분명 너굴 상점에서 가로등 배달 시켰는데 왜또 배달이 되는 거지? 그러면 나 하루 지나도 아니 하루 안 지났잖아. 어떻게 서핑보드가 배달이 되는 거지? 뭐지? 어떻게 된 거지? 설마 쿠키를 키우면 배달 그게 올라가나? 한도가? 10개까지? 만약 부캐를 넣어갖고 배달 한도가 올라가는 거면 최대한 부캐를 넣는 게 좋네? 우리 봉이가 떠난답니다. 봉아 잘가. 누군지 모르겠지만. 야, 이거 한도 올라간다. 올라가네. 오. 잠깐만, 이럴 거면 처음부터 부캐를 키울걸.
잠깐만, 그럼 부캐를 한 개 더 하면은 15개까지 가능한 거? 한 번에? 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원래라면은 5개까지 되는데 지금 부캐가 한 개 더 있으니까 잠깐만, 뭐 시키지? 지금 시킬만한 게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. 또 뭐 시키지? 해변에 비치할 만한 거.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, 저런 거. 해변에 뭐가 있을까? 해변에 자판기! 자판기 있어야 돼. 해변에 자판기 있어야지. 다른 건 해변에 있을 만한 게 없네. 그렇게 있을 만한 게 없네요. 보니까 해변에 바베큐 그릴 5개. 어? 5개밖에까지 안 되는데? 그럼 아까는 어떻게 한 거지? 아까는 왜 10개까지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하루에 주문이 5개까지인데 뭐지? 마일리지하고 그거를 따르게 취급하진 않거든요. 아니네? 어? 마일리지하고 저거를 따르게 계산을 하는 거였어? 쇼핑이랑?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. 그렇구나. 마일리지하고 그거를 따로케 따로케 하는 거였네. 난 지금까지 같은 걸로 주만 알았는데.
영화만 갖고 하자. 뭐야 이 사이좋게 나뭇가지 떨어진 거. 아니 이게 아니야. 아니 왜? 아 왜? 아니 왜 여긴 안 되는 거지? 아 여기 아예 길이 안 되네. 이 텐트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. 오케이 이치. 이것도? 아 나머지는 서핑보드, 서핑보드 그리고 튜브네. 튜브 뭐 아무데나 아무데나 갖고. 이거를 약간 대각선으로 하고 싶은데 대각선이 안 되네. 대각선이 안 된다면? 나도 뭐 상관없지 뭐. 나머지는 전신주밖에 없네. 왜 이거밖에 없지? 컴베드요? 컴베드가 뭐였죠? 마이대전 50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? 50개 넘어가면 못 쓰죠? 아, 이런 것도 있네요? 이거 깔아두면 되겠다. 하지만 5개 꽂혔고요. 오, 선배도 좋은 생각이에요. 굿굿. 이런 게 있었네요.
그 마이디자인에서 요 이미 설치해둔 거 있잖아요. 이 설치해둔 디자인을 예를 들어 요 키오스 요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? 바로 이렇게 됩니다. 다 바뀌어요. 그래서 한번 깔아둔 거는 변경을 못한다. 최대 50개까지 밖에 할 수가 없다. 자, 썬베드 주문시킵시다. 주문시키기 위해선 하루를 지나야 돼. 아 맞다, 나 집안에 목욕탕 만들려고 했지? 싸구나. 아 뭐 나중에 하지 뭐 그거. 아 근데 오늘은 동물의 숲하고 딴 게임도 하려고 게임도 사놨는데 오늘도 동물의 숲만 하게 생겼네? 야! 너 내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시켜봅시다. 또 뭐 해변에 비치할 만한 거 뭐 있나요? 선베드하고 일단은 세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. 모래사자? 아, 그 모래 모양성? 이거는 좀 갖고 있지. 이거.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.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통 하나 내야겠다. 아, 쓰레기통 넣어놨나 보네. 점검해달라고요? 오케이, 이것까지만 다 설치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베큐 그릴도 설치하러 할 거다. 선베드는 내일 주문 오는데.
안전 감시대. 너는 여기 있는 게 가장 베스트다? 두 개도 패턴이 똑같냐고요?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. 아마 똑같지 않을까요? 같은 마일에서? 같은 마일에서 똑같을 것 같긴 해요. 해변가가 대충 그럴싸해졌죠? 예. 대충 뭐 마을에 있는 해변가 같아? 이 정도면. 여기는 그 서핑보드 대여해준 곳이고. 예. 돗자리 그 파라솔 딱 있으면 되겠다. 나머지 의자 좀 설치해주고. 딱 사이즈도 딱 알맞고 이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고 충분한 크기 같아. 오케이, 여기는 뭐 요 정도만 하면은 자연스럽죠? 예, 엄청 자연스러워졌어. 다음은 여기도 꾸며줘야 되는데요. 여기는 다음에 꾸미자. 여기 왼쪽도 꾸며줘야 되는데 보니까 저 왼쪽 길도 약간 꾸며줘야 되긴 하는데 저쪽 길은 나중에 이어지는 걸 만들자. 그래야겠어.